어? 아버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겠죠. 낮부터 화나 계셨어요. 아이, 형님, 아주머니 빨리 들어오세요. 할아버님께서 찾으세요. 어, 알았어. 근데 동서에 벌써 나와? 아,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 용돈 없다고 아무 돈이나 손을 대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 그 버릇 정말 언제 고칠 거예요? 아, 글쎄, 미안하다고 했잖아. 대충 그만해. 넘어가.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거기 돈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당신 아무리 잔머리 써도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당신 이 박대미 손 안에 있단 말이야. 알았어? 뭐요? 아버님, 어머님, 저 잠시만 들어갈게요. 아이, 넌 들어오란 대답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 아이, 저 할아버님께서 심부름 시키셔서 그래요, 어머니. 저 아버님 이거 할아버님께서 드리고 오랬어요. 나가볼게요, 어머니. 아니, 이거 뭐예요? 당신이 아버님 용돈 드렸어요? 그 돈 훔쳐서? 참, 아버지도 참, 아니, 그냥 가지고 계신 뭘 또 다시 주시고 그랬죠. 아이고, 참, 훔친 돈으로 효자 행세까지 하고 당신 배짱 한번 줬네요. 내가 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당신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래서 내가 돈을 쓴 거 얼마나 그렇게 많이 쓴다고 왜 그렇게 남편 면박을 준 게 어딨어? 아이고, 어? 당신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 한 달 용돈만 해도 30만 원이에요. 하루에 만 원 꼴이라고요.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아, 요즘처럼 돈 안 생길 땐 좀 아껴 쓰고 줄여 쓰고 그래야지. 감춰놓은 돈까지 훔쳐다가 펑펑 쓰면은 살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그 남편 면박 주는 건 그 버릇부터 고쳐. 어? 안 그러면 나 계속 꺼냈을 거야. 어? 뭐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아이, 왜 대답을 못해? 너희들 요즘 너 아버지 용돈 제대로 좀 챙겨주냐? 아이, 저는 월급 타서 저축하고 있고요. 저도 용돈 타 쓰는 입장이라서요. 할아버님 용돈 떨어지셨어요? 에이, 그럼 편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 내가 지금 내 용돈 달라고 이런 소리 온 줄 아는겨? 너희들 저축하는 것도 좋은데 너 아버지 용돈 궁합은 좀 챙겨주면 안 되냐? 홍예미, 넌 너 어머니한테 생활비 다 쓰고 있지? 예, 할아버님. 그러다 보니까 매달 빠듯하고요. 아, 그런 소리 누군 못해. 넉넉하고 넘쳐날 때야 누군들 어? 저희 부모 용돈 못 챙겨주겠어. 예, 저 아, 맞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뭐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렸어야 맞습니다. 너 아버지는 너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어?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야. 너들한테 그걸 본받으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의껏 마음을 쓰면 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희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저 조금씩 모아가지고 만 원, 2만 원씩 챙겨주는 게 훨씬 값어치 있고 어, 기분 좋은 거야. 자식 키운 보람을 그럴 때 느낀다는 건 너희들 몰라? 아, 동생은 뭔 놈의 책을 혼종일 들여다보는겨. 뭔 책이요? 낮에 읍내 가서 샀어요. 창업에 관한 책이에요.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이고, 아 거기에는 좋은 얘기만 써있으니까는 그렇겠지. 아, 세상에 할 일이야 많지. 하지만 그만큼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정신 차려. 그냥 공부를 하려면 철웅이 마냥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건 그렇고 언니, 철웅이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라니, 뭔 냄새? 아니, 이 녀석이 공부를 하다 말고 어딜 간겨? 언니, 냄새나죠? 아주 이상한 냄새요. 하면서 어째 이 녀석 방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겨? 뭐요? 이게 뭐여, 이게? 어머머, 산떠덕 아니여? 냄새. 아, 이 냄새가 뭐가 어떻다고 그려? 산떠덕은요, 원래 향이 이렇게 쫙나가지고 이렇게 뼈겹을 싸놔도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이게 보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언니, 저리 치워요. 저 머리 아파요. 아이고, 가만있어. 아, 근데 이 녀석이 이거를 왜 여기다 갖다 놓은 겨? 이 더덕해서 뭘 하려고?
방학 숙제인가? 응? 아, 그리고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상한 게 써 있어요. 여기. 뭐. 삼거리하고 찜찍, 강변하고 찜찍, 콩나물국밥집? 아니, 왜 이렇게 식당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게 왜? 글쎄요. 어? 이건 또 뭔 소리여? 어? 어, 와, 엄마 이거. 엄마, 누구야? 차롱아, 이 시방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아, 이게 뭔 놈의 콩나물통들이 이렇게 많은겨? 아, 한동안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들통 났네요. 아, 이걸 언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겨? 아, 방학 시작하면서 갖다 놨어요. 철웅이, 네가 이 콩나물 때문에 새벽에 자다 말고 나왔었구나. 예. 아, 누나 만지지 마요.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상품 가치? 그게 뭔 소리여? 아니, 그럼 이거 콩나물을 이렇게 팔으려고 키웠단 말이여? 뭐, 이미 팔고 있었죠. 제 거래처도 여러 군데 있어요. 아직은 별로 없지만 점점 늘려갈 거예요. 이 녀석이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냥. 누가 너희를 콩나물 장사라고 그러서 그냥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하고 그냥, 그냥. 엄마, 들어가시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엉뚱한 거는 철웅이 너 아주 그냥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누가 너더러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래. 콩나물 키워서 장사라고 그랬어. 콩나물은 내가 박사인데. 엄마, 제가 키우는 콩나물은 달라요. 100% 국산 콩으로 재배한다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먹는 최고 양질의 지하수만 사용하고요. 온도하고 습도도 맞춰가면서 재배하는 고급 콩나물이라고요. 고급 콩나물? 세상에 그런 것도 있니? 그럼요. 요즘 읍내식당에서 인기 많아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발명한 건데요. 그 뭐지, 더덕 삶은 물을 하루에 두 번씩 분무기로 뿌려주면 그게 더 싱싱하고 향기도 좋아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더덕 콩나물이죠. 아니, 그런데 왜 그걸 여지껏 말 안 했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이거 받으세요. 엄마 용돈 쓰세요. 용돈? 아, 네가 뭔 놈의 돈을 뭐 얼마나 벌었다고 용돈을 주는겨? 아이고, 10만 원이네.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계세요. 저도 나름대로 저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4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우와! 철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세상도 변해가면서 살아야죠. 앞으로 더 잘 벌면 엄마 용돈도 더 챙겨드릴게요. 뭐, 누나도 옷 한 벌 사주고요. 어머, 너는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정말 놀랍다. 전 비켜요. 아휴, 그냥 세상에 철우야, 내가 이렇게 속 깊은 줄 몰랐구먼, 그냥. 철우야,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 가장이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창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냥. 천웅아, 이제 엄마 다 시켜. 온도 보는 거라 이렇게 물 주는 것만 알려주면 엄마가 다 할게. 아, 엄마 성미엔 안 돼요. 그냥 제가 할게요. 뭐야 이 녀석아, 그냥 내 성미가 어때서. 엄마는 좀 덜렁거리시잖아요. 이건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성장 속도가 달라져요. 아, 그리고 창고 지붕에 구멍도 뚫어놨어요. 낮에 잠깐 콩나물 햇빛 쬐이려고요. 철웅아, 콩나물은 그늘에서 자라는 거 아니니? 그렇긴 하지만요, 가끔가다 햇빛을 쬐어주면요 약간 푸르스름하게 빛도 띄고 생기도 있고요, 또 영양가도 달라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좀...